지금부터 7시 5분이니까 8시 35분까지 딱 90분간 강의를 하시고 나머지 20분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베르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명과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이번 주까지, 이번 주가 이제 전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일체 출입을 안 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행사도 이렇게 이제 그 취소가 된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는 또 한 20, 30명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무엇이 이런 그 메르스와 같은 그런 재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참석하도록 했는가. 세상에 제일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맹자는 사생치유이라고 표현했어요. 법일사 생명생 취할취 오르르 생명을 버리고 옳은 길을 간다. 그 앞에 비유가 있습니다만 곰 바닥, 발바닥도 맛이 있고 생선도 맛이 있는데 두 개를 놓아두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곰 발바닥을 선택할 것이다. 여기에 의롭지 않게 사는 길이 있고 의롭게 죽는 길이 있다면 나는 생명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라는 말은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삶의 가치, 인간의 진정한 가치.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조국, 민족, 국가 이런 것이 생명에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생명을 부려서 조국의 독립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것은 안중근이라고 한 사람의 자연 생명보다 조국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인공 이순신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던 것도 자기 생명보다 국가의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민족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가치를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역사 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역사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메르스를 무릅쓰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역사의 중요성, 역사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과 역사, 이것은 삼위일체입니다. 장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권력을 가질 때 그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한다든지 요즘 성완종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는 경험한 바입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이나 국가관이 결여된 데서 연루된 것입니다. 가령 율곡 이희 선생 장관을 5번을 지냈습니다. 49에 돌아갔는데 장관을 5번 지냈으면 벼슬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49에 돌아갈 때 이제 9월달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집에 수의를 입혀드려야 되겠는 게 새 옷 한 벌이 없습니다. 장관 5번 지낸 집에. 그래서 이웃집에서 새 옷 한 벌을 빌려다가 수의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주 율곡리 태어나기는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강릉은 불가집이고 자기 아버지 친가는 화주 율곡리입니다. 그래서 고를 율곡 선생이라 합니다. 율곡리에서 가까운 그 화석정이라는 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화석정. 임진강가에 있는 곳인데 이제 벼슬을 하다가 물러나시면 화석정에 가서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벼슬을 할 때 다른 뇌물을 안 받고 식구가 많았습니다. 이곳 선생.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받아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 시골에 내려오면 아주 식구들이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 이제 그 지방의 군수가 그 율곡 선생이 가난하게 사신다는 말을 듣고 쌀을 한 가마 내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군수는 정해진 봉급이 없었습니다. 그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쌀을 받고 식구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군수가 이 자기가 정해진 봉급이 없는데 이 쌀을 보내는 것은 백성에게 받아서 보내는 거니까 이거는 작물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그 쌀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역사의식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살면 해방한다는 것을 안다. 또 내가 역사상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역사가 나를 뭐라고 평할 것이냐,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율곡 선생을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패한 관료나 정치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들이 바른 역사,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사실은 조선왕조에서 조선왕조가 정통성도 없고 사실은 역사의식이 약한 왕조였습니다만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경연입니다. 경연.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임금이 조강, 아침에 강의 듣는 겁니다. 주강, 낮에 강의 듣는 겁니다. 석강, 저녁에 강의 듣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 거예요. 임금만 공부합니까? 임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대신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민족의식, 역사의식, 국가관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500년을 유지했던 겁니다. 지금 광복 70년을 우리가 앞두고 70년이 됐습니다만 70년 전에 잃어버린 국토와 민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본이 망가뜨린 식민 역사, 그것은 광복이 되지 못하고 계승이 됐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광을 회복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를 찾았으면 뭐 국가를 되찾았으니까 뭐 권리를 되찾았다고 해서 권복이라고 하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용어를 써야 될 텐데 어째서 나라를 되찾고 민족을 되찾은 것을 광복이라고 하느냐. 빛이라는 말, 빛. 그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한마디로 통틀어서 할 때 빛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갈 때, 미국을 구경하러 갈 때 관국이라고 하지 않고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빛을 보러 간다 이거. 거기 가서 우리가 국가만 봅니까? 역사 유적도 보고 민족도 보고 전통도 보고 현대도 보고 다 본다 이거예요.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빛입니다.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광복이 되려면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온전히 되찾았을 때 이것이 광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를 되찾았습니까? 오늘 그 발표 자료를 저한테 좀 하나 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명하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자료집을 좀 하나 주시라.
4페이지에 보면 이게 현재 2015년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국사 교과서에서 한국은 신화로 또는 항공의 과정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로 취급되고 있다. 가령 여자가 된 곰은 결혼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 갖기를 빌었다. 한웅이 잠시 변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웅녀를 여자가 된 곰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만 전 전, 50만 년 전 이야기 같으면 뭐 곰이 여자가 되고 여자가 곰이 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게 지금 불과 4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에 곰이 여자가 되겠습니까? 웅부족의 여인인 웅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린 학생들에게 여자가 된 곰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가르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응? 이 당시에 중국의 기록은 서경, 시경, 주역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서경에 보면 요순의 기록이 나옵니다. 요전이 요임금에 대한 기록이고 순전이 순임금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요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서경에 요전 순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삼국유사의 우리 단군조선 시대는 중국의 요순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웅녀 시대에 중국 서경의 기록에 하면 그 요순시대 순임금의 신하에 주, 호, 웅, 비, 네 신하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도 호랑이, 곰, 똑같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동물 기록이 나옵니다. 호, 주, 호, 웅, 비. 그걸 호랑이, 곰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주석에 보면 이 주, 호, 웅, 비는 호, 웅은 짐승, 호랑이, 곰이 아니라 호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위대한 부족의 장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는 저 어디 서쪽이고 하나는 남북이고 이렇다면 모르지만 같은 우리 땅덩어리에 붙어있던 게 아닙니까? 우리도 다 중국 대륙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마천 사기에도 보면 한족의 시조인 황제가 치우하고 전쟁을 할 때 호웅을 데리고 싸웠다. 그런 기록이 사마천 사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황제가 호랑이와 곰을 데리고 전쟁을 했겠습니까? 호족, 웅족을 데리고 치우와 싸웠다 이 말이야. 왜 우리의 삼국유사는 여자가 된 곰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민족을 아주 열등민족으로 전락시키느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단군조선을 말살하기 위해서 단군조선이 신화라고 이것을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을 되찾았으면 바로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야 그게 광고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래놓고도 우리가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완의 광고, 절반의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문조선은 신화라고 했고 또 아예 신화라고 한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아예 고조선은 없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문헌자료에 따르면 기원 전 시기에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 있었다도 아닙니다. 있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저 남의 나라 별나라 얘기입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도인 왕금성 관련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고조선의 모습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고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는 실제 한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고조선이 없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군의 엄마가 곰이 여자로 돼서 그게 신화니까 고조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학사에서 펴낸 2015년도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고조선 조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원 전 20세기 4세기라는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을 강조하려는 고려 사람들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10세기 이후에 성립되었을 것이다. 이게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2015년도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군 기원 4348년이라고 하는 이 기원전 24세기 이 설은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을 강조하려는 고려 사람들이 왜 고려냐? 그때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몽고의 항공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면 우리 역사가 위대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조해야 되니까 항공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당군조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군조선은 고려 때 항공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고 사실은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가 발달한 기원전 10세기 이후, 10세기 이후라는 말이죠. 이게 뭐 2500년이라는 전이라는 얘기인지 600년 전이라는 얘기인지 이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 한군조선 없었고 일본 사람들이 기자조선 없었고 위만조선은 인정했잖아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위만조선부터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만이 누굽니까? 우리 고조선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빼고 나면 위만조선이 남잖아요. 위만은 중국 옛나라 사람 위만이거든. 그래서 타율성론, 이 조선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민족이라 자기들 자신이 국가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타율적으로 출발부터 중국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통치를 했다 이렇게. 그리고 한무제가 그 보조선을 쳐서 한사를 설치했다. 이 기록이 사마천 사기 조선역전을 비롯해서 한서, 후한서, 삼국지 여러 책에 한사군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사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한사군에 관한 기록을 보십시오. 고조선 멸망 후 한이 사군을 설치하였는데 그중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것은 교학사가 2015년도에 발간한 고등학교 교과서 조항에 고조선 조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사가 바로 서려면 고조선과 낙랑이 바로 서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 역사의 뿌리니까. 고조선이 뒤틀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뒤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고조선을 뒤틀어 놓은 거예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고조선을 바로 세우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군조선은 싫어하고 고조선은 저 서기전 24세기에 있었다는 것은 그건 항공 의식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서기전 10세기 이후에 고조선이 세워졌다. 그런데 그 고조선이란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북한 개동강 유역 평양에 있었다. 뭘 가지고 그걸 증명하느냐?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한사군이 대동강 유역에 다 있었지 않았느냐? 낙랑군이 대동강에 있었고 현도, 진권, 임군이 다 대동강, 압록강 유역에 있었다 이 말이야. 뭘 가지고 그걸 증명하느냐?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유물을 파니까 고고 유물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민족사학자들이 한단곡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역사서를 가지고 강단사학의 이론이 잘못됐다. 우리 민족의 발상지는 대동강 유역이 아니고 저 대륙이다. 대륙을 지배한 주인이 우리 민족이다. 세계 역사가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다는 고기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단 사학자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왜? 한다는 고기라는 책이 위서 아니냐? 뭐 500년, 1000년 전에는 없던 책이 100년 전에 갑자기 나왔는데 그거 옛날에 고려 때 항목 의식을 조장하기 위해서 당군 신화를 만들어냈듯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니까 그때 민족 의식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유당 정인보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고조선이 과연 발상지가 어디고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면 정확한 위치가 대륙 어디고
이것이 자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대동강 유역에서 낙랑 유물이 나왔다고 그걸 가지고 내세운다 이 말이야. 그걸 깰 수 있는 결정적인 그들이 말하는 실증 자료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일본의 식민 역사학자들이 주장한 그 한국사 이론이 지금까지 계승이 돼서 그것이 학계의 정설이 되고 그 정설을 바탕으로 국사 교과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도 일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낙랑 유물을 땅에서 발굴했다고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저 중국 대륙이 우리 땅이라면 말이죠. 우리도 땅에다가 한 몇십 년만 골동품을 묻어가지고 캐내서 여기서 낙랑 유물이 나왔다고 그런 사기도 칠 텐데 말이죠. 사실 고고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99% 유조 조작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중국에 다니면 그 특히 이제 홍산 문화 유적지를 많이 가봤는데 처음에 갈 때는 뭔 모르고 거기 박물관에 진열된 유물이 다 진품으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물관장한테 이제 관장은 안 나오고 무관장 정도가 접대를 하는데 그 유물 하나 갖고 싶다 그러면 뭐 안 되는 것처럼 하는데 밤중에 신문지에다 싸서 말이죠. 이제 가져오는데 나중에 가져와서 보면 그것도 가짜예요. 거기서 나온 여신묘에서 나온 그 여신상이 있어요. 흙으로 돼가지고 그 눈 알은 이제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서 넣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는 처음에 다닐 때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품은 중국 북경의 역사 박물관에 다 가 있고 거기는 모조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민 사학을 깨는 방법은 판단 고기를 가지고 세계가 인정하는 중국 사람도 인정하고 일본 사람도 인정하고 한국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책 100년에 나온 그런 책이 아니고 1000년, 1500년, 2000년 전에 나온 책 우리가 쓴 책이 아니고 한족, 거란족, 여진족, 흉노족이 쓴 책 그걸 가지고 우리 역사를 증명하면 그걸 위선이 허황된 얘기니 그런 얘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사고전서라고 하는 사고전서 책 이름입니다. 사는 사고 친다는 말이 아니고 1, 2, 3, 4 할 때 사 그리고 서고라는 곧자 그리고 전서 총서란 말입니다. 왜 사고 전서냐? 이 책은 청나라 건륭 황제 때 만든 책인데 서고를 네 개를 만들어 놓고 큰 서고를 도서관을 네 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중국 역사상에 건륭 황제 이전의 모든 문헌을 네 분야로 분류를 해서 경사자집으로 분류해가지고 경서류
역사서류, 제자백과류, 문진류 이렇게 해서 네 서고에 분류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사고전서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책이 8만 권이에요. 그러니까 큰 도서관으로 하나의 책이. 청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런 작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그 역사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청나라 건륭시대 이전까지 모든 자료를 집대성한 거예요. 왜 그런 작업을 했느냐 하면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명나라 한족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일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등 다숩고 배 부르면 누가 정권을 잡든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나요? 가장 골치 아픈 게 지식계급 아닙니까? 그래서 진시황이 오직하면 군시서 개유생을 한 거 아니에요. 학자들을 다 파묻어버리고 그 학자들의 지식의 원천인 서적을 다 불태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족 지식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나온 대안이 한족 학자 1,000명을 특히 이제 좀 불평불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모았겠죠. 능력도 있고 이런 학자 1,000명을 모아가지고 아주 집을 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가 한 10년 있었는데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초도 순시가 있었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청와대에서 오면 비서관들이 그랬어요. 이제 식당에서 밥을 이제 오면은 식당에서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 밥을 한 번씩 내거든요. 비서관들이 앉아서 그래 청와대보다 좋다고. 정말 좋았어. 그러니까 그런 집을 잘 지어서 학자들 1,000명을 선발해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책 보고 글 쓰고 이 작업만 하도록 합니다. 학자가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최고 대우하면서 대우는 장관 대우하고 당신들 보고 싶은 책 보고 글 쓰고 이러라니까 1,000명이 10년 동안 정리해서 만든 작업이 결과가 사고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려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역사 관련 책을 수집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 역사 관련 서적이 집대성이 되어 있는 거야. 4,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고전서라는 책이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거 하고 비교가 안 돼요. 또 조선조의 학자들도 이런 책을 못 봤습니다. 정다산이나 뭐 이런 분이 훌륭한 학자라고 하지만 이런 책을 못 봐가지고 아방강음 강역고라는 책을 썼는데 엉터리로 써놨단 말이야. 우리 조선 왕조에서 비교적 그래도 역사의식이 있고 뭔가 우리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한 분이 열하일기를 쓴 연안 박지원 같은 분입니다. 열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중국 지도가 바뀌었습니다만 하북성과 요녕성, 하북성은 북경이 있는 성이 하북성이고 심양이 있는 게 요녕성 아닙니까?
하북성과 연영성 사이에 열화성이 있어서 국민당 정부 시대까지도 지금 공산 중공 시대에 와가지고 지도가 바뀌었지만 하북성과 연영성 사이에 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화성이 있었어요. 연암 박지원의 열화일기가 바로 그 지역을 답사하면서 쓰는 게 열화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 가가지고 이게 우리 역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안 나오니까 그걸 정확히 쓰진 못했지만 이게 우리 민족이 대동강 유역에서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한 기록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자료에 이런 기록이 나오니까 낙남군은 여기에 있었고 고조선은 대륙에서 출발했다 이런 얘기를 못했다. 그러면 제가 그 사고 전설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 역사의 새로운 자료들을 찾았느냐. 6페이지에 사고 전설을 본 고조선의 건국. 상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금성문입니다. 금문이나 이런 종이나 비석이나 이런 데 글을 새긴 자료들이 아주 귀중합니다. 왜냐? 종이로 된 책들은 옛날에 붓으로 썼기 때문에 뭐 조선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거를 선자를 이어 이자로 바꿔버립니다. 에? 마을 이자를 밑으로 내려 긋어야 되는데 내려 긋는 걸 안 하고 그냥 긋다 말아버리면 이어 이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조선이 조리가 되냐면 조선 아침조자 옆에다 삼수변 하나 찍으면 아침조가 아니라 조수조가 되어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너무 많이 왜곡했는데 금성문은 말이야. 종이라든지 뭐 큰 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천년, 이천년 전에 새겨놓은 것들은 그걸 깨기 전에는, 깨버리기 전에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고전서에 보면 불오공 신도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실려있어요. 이 불오공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비족 가운데 모용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용선비. 네, 여러분들이 광개토왕 그 KBS에서 한 그걸 사극을 볼 때 모용황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모용황의 후손 중에 모용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비족의 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 비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비문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입니다. 이거는 이성계가 세운 이시조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후손 600년 전인데 1500년 전의 비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7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위에서 다섯째 줄에 조선 건국 고죽 유군이라는 말이 모용운의 비문에
1500년 전 선비족 모여운의 비문에 조선 건국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아니 압록강 유역에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아니고 저 시아무렌강 유역에 하북성 지역에서 활동한 모여운의 비문에 조선 건국이 나온다. 고죽유구. 고죽유구는 고죽국을 말합니다. 고죽국이라고 하는 것은 백이숙제의 나라가 고죽국입니다.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었다는 백이숙제의 나라가 고죽국입니다. 그런데 그 고죽국이 북경 동쪽 지금 산해관 부근에 그 고죽국 유적이 다 있습니다. 가면 뭐 백이숙제가 먹었다는 우물도 있고 뭐 사당도 있고 유적이 다 있어요. 불립든 독서처도 있고. 그러니까 백이숙제의 나라는 그 지역에 고죽국이 있었으니까 고죽국이 임금노릇했다고 하는 비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만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조선이 왜 선비족 비문에 1500년 전에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문체가 그렇습니다. 가령 율곡 선생에 대해서 비문을 쓰면 그분이 아홉 번 장원 급제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아홉 번을 다 장원을 했잖아요. 28살에 첫 벼슬을 해서 장관을 5번 지내다가 49에 돌아갔다 이런 내용을 쓰는데 그 율곡 선생의 당시의 행적만 쓰는 게 아니고 저 뿌리부터 조상은 시조는 누구였고 중시조는 누구였고 그 조상의 내력을 다 쓰는 것이 비문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용원의 비문을 쓰다니까 모용원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삼국시대 사람이냐? 선비족이 그 연나라를 세운 건 삼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고 삼국시대는 거기에서 모용원이 모용선비족이 건국을 했지만 그 전에는 고죽국이 여기서 건국을 했었다. 그 전에는 고조선이 건국을 했다. 백이숙제 나라보다 백이숙제 나라는 기록에 의하면 사마천 사기에 보면 당림금 하은초 은나라 때 제후군입니다. 고조선은 은나라보다 훨씬 이전 아닙니까? 만일에 고죽국이 먼저였다면 고죽유군이요 조선 건국이라 그랬겠죠. 근데 맨 먼저 조선 건국입니다. 불호형은 비문에 명문에 비명에 첫 마디가 조선 건국입니다. 다른 백마디 천마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문 하나면 고조선의 건국은 대동강 유역이 아니고 대륙의 북경 지역의 동쪽의 요서 지역이었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더 군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비가 물론 사고전서에도 기록으로 문헌으로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비문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서성 서안 박물관에 가면 이 비가 서 있습니다. 제가 가서 답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윗부분이 좀 깨져가지고 그렇지만 글자가 다 판독이 됩니다. 왜 지금까지 이 비문이 전하느냐?
광개토왕 비가 전하는 이유는 그 글씨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서예가들이 그걸 탁본하기 위해서 그 깨버리지 않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죠. 이 비문도 그 서법이 글씨가 그 시대에 전해놓은 글씨가 없잖아요. 한국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지금까지 전해가지고 지금 성서성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저술한 것보다 이 비문이 저작한 연대가 700년 정도 앞서거든요. 700년이나 앞서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쓰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쓰기 700년 전에 이 비문이 이미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쓸 때 이런 비문 내용을 인용했다면 대동강 낭랑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이 고조선의 발상지가 대동강 유역이다 이런 설을 대동강 낭랑설을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대동강 유역에서 고조선이 출발했다고 하니까 수도도 거기 있었다. 한사군의 낭랑군도 거기 있었다. 전부 그거는 그런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건국을 했으면 수도도 거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조선의 수도가 바로 이 모용원 비문에 나오는 조선이 건국했다고 하는 그 지역에 수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 중국 학자의 기록에 나오더라 이거야. 사고전서로 본 고조선의 수도 8페이지 여기에 보면 송나라 때 낙사라는 사람 930년부터 1007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태평환욱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환욱기는 지리지입니다. 지리. 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거기에 동나라 때에는 지금처럼 중국을 도체제로 갔습니다. 하남도, 하북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하북성을 송나라 때는 하북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 산하에 평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북도 평주. 평주 밑에 노령현 9페이지 맨 밑줄에 송나라 때 하북도 평주 주는 오늘날 시에 해당하죠. 도 밑에 시가 있잖아요. 시 밑에 군이 있지 않습니까? 하북도 평주 그 밑에 노령현이 나옵니다. 이 노령현이 바로 고죽국이 아까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백이숙제 유적이 있다는 지역이 바로 현재의 노령현입니다. 중국 지도에 노령현이 나와요. 여기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라든가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에 다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노령현이
하북성 동쪽 산해관 부근 현재 진화도시 거기에 노룡현이 있습니다. 북경 동쪽입니다. 거기에 조선성이 있다. 조선성이 나오고 고죽성이 나오고 요서성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고죽성, 조선성. 아까 그 비문에서 조선 건국이고 조선이 건국을 했고 고죽국이 거기서 임금 노릇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적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송나라 때까지 고죽국이 있었던 유적으로서 고죽성이 남아 있고 고조선 유적으로서 조선성이 남아 있었다 이거야. 이거보다 더 명명백백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 아까 그 비문 내용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국을 했으니까 조선의 수도가 거기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고죽국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9페이지 맨 아랫줄에 조선성, 즉 기자 수봉지지 근유 폐성이라. 이 조선성은 기자가 봉함을 받은 곳이다. 지금도 황폐화된 성이 남아있다. 그때까지도 조선성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또 기자가 평양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은나라는 기자의 은나라는 하남성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은나라가 망하니까 그 왕족인 기자가 은나라를 떠나서 조선으로 갔다 이 말이야. 중국의 모든 기록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그랬지 조선을 건국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자 이전에 이미 조선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조선이 무슨 조선이야? 그 단군 조선이란 말이지. 뭐 단군 조선이든 치우 조선이든 어쨌든 기자 이전에 조선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기자 조선, 단군 조선은 신화고 기자 조선은 허구다. 왜 허구냐? 하남성에서 대동강 유역에 있는 단군 조선까지 어떻게 기자가 올 수 있느냐? 망명객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여러 이 민족들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어떻게 오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작된 허구지. 기자라고 하는 중국의 위대한 그런 성인을 조선의 시조를 조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들을 역사를 빛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거지 실제 역사가 아니다. 허구다. 그래서 기자조선 천년, 당군조선 천년을 잘라버리고 일반조선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라는 분이 와서 고조선을 전부 지배한 게 아닙니다. 고조선이, 당군조선이 거대한 부위를 거느린 제국이었기 때문에 고조선의 서쪽에 온 거지. 기자가 온 데가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응? 여기와 뭐란 말이지. 당군조선이 여기뿐만입니까? 그때에 그동안은 이제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다고 하다 보니까 압록강 유역을 우리 강역으로 생각했는데 수도가 여기 하북성 쪽에 있다 그러면 강역은 서쪽으로 훨씬 더 나갔을 거 아닙니까? 동북쪽으로는 동북 삼성과 한반도를 다 포함했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고조선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고을정, 기자가 왔다고 하는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도 아니고 고을이었다. 이렇게 논문을 쓴 사람도 있잖아요.
제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국. 조선왕조실록에 단군고기가 나옵니다. 세종실록에 단군고기에 보면 단군조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단군이 건국을 했는데 조선, 시라, 고려, 남옥저, 북옥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 이 아홉 나라를 거느렸다 이거야. 아홉 나라를 거느린 나라가 그게 조그만한 제후국입니까? 제후국이지? 또 11페이지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조선의 시도가 거기에 있었다면 조조선의 강역이 얼마나 광대했겠습니까? 역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중국의 한족들이 쓴 우경총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송나라 국가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무경총여 거기에 보면 그것은 송나라가 그때 중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북방에는 거란족이 세운 노나라가 있었고 장강 이남에 한족이 세운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력이 북방에 있는 거란족이 세운 노나라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송나라가 이제 북방에 자꾸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국경 지역이 송나라 땅이 아니고 노나라 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리를, 국경의 지리를 설명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의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중간쯤에 과조선하 90리 북지고북부 국경의 지리를 설명하는데 국경에서 조선하를 지나서 90리를 가면 북쪽으로 고북구에 도착한다. 당도한다. 고북구에 이른다. 그 기록이 무경총여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시 조선은 아직 생겨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럼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선의 수도가 거기 있었으니까 당연히 거기 강이 조선하일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지도에 조선하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북구는 북경 북쪽에 지금도 지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그 책에 그 지도가 다 실려있고 고북구를 표시해놨습니다. 아, 이 책에 말고 그러니까 조선하는 중국 사람이 없앴지만 고북구는 있다 이거야. 그러면 고북구와 북경 사이에 있는 강이 어떤 강이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현재 조화가 있습니다. 조화. 아침 조자 조선이란 조자에 삼수변이 붙은 조화가 있어.
대마천 사기 조선전쟁에 보면 조선의 습수, 열수, 선수, 세 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 부근에 조선의 강이 세 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습수도 없고 열수도 없고 선수도 없죠. 왜? 다 이름을 바꿔버렸고 그걸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상류를 막고 해서 강을 다 변경을 시키고 그러죠. 지금 중국 지도에 나오는 강은 어쨌든 고북구와 북경 사이를 흐르는 큰 강은 조하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의 강이 세 강이 있는데 지금 조하가 조선의 강의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하 밑에 선하가 있습니다. 용선수라고. 그러니까 조하와 용선수를 합치면 조선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백하가 있습니다. 우리 박달조 갈 때. 그래서 이 조하가 밑에가 사처가